자, 이번에는 나사의 역학과 나사의 강도 설계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부분 우리 나사에는 삼각 나사보다는 사각 나사를 기준으로 대부분 사용하죠. 그래서 사각 나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각 나사의 조임 토크입니다. 자, 먼저 나사에 이렇게 Q가 누르는 힘이죠. 힘이 작용을 하고 있을 때 이렇게 쪼이는 힘을 우리가 P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나사를 이렇게 한번 조였다라는 뜻은 한 바퀴 돌았다는 뜻이죠. 이렇게 한 바퀴 돌면 이렇게 이 여기 있던 하나의 지점이 여기 경사면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한 바퀴 돌렸으니까 한 바퀴 돌렸을 때의 거리, 요 거리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가로축은 파이 이렇게 D2라고 이렇게 써놔주죠. 그죠? 자, 이 2는 우리는 유효 직경이 되겠습니다. 자, 왜 제가 D2라고 선동하면 나사는 살펴보면 이렇게 나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여기하고 여기는 D1이라고 그럽니다. 골지름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는 나사산의 지름입니다. 그죠? 바깥지름 D라고 표시합니다. 이 D와 D1의 중간 정도의 크기, 즉 2분의 D 플러스 D1이 유효 직경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한 바퀴 돌렸을 때 이 축방향으로 이동했는 거리죠. 이 거리를 우리는 L, 리드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을 지고 있는 이 각 알파를 우리는 리드 각이라 그러죠. 그럼 이 리드 각은 어떻게 구하느냐? 리드 각은 이렇게 탄젠트 알파를 쓰면 여기 있는 밑변분의 높이가 되겠죠. 그래서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해서 파이 D2분의 L로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또 하나, 만일에 이 나사의 줄수가 두 개라면 한 바퀴 돌렸을 때 올라가는 거리는 두 개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 리더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N 곱하기 피치다. 요건 피치입니다. 자, 이 피치가 뭔가 하면 나사산의 거리 보고 피치라 그럽니다. 그런 다음에 요 N은 줄수가 되겠죠. 줄수. 그래서 이 리드는 줄수에다가 곱하기 피치를 해주면 리드가 되겠습니다. 자, 요건 리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찰각 로우입니다. 얘는 로우라고 읽습니다. 그러면 마찰각 로우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가 하면 탄젠트 로 이퀄 마찰 계수. 요거 보고 우리는 뮤라 그럽니다. 뮤. 자, 여기에서 로의 각도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재는 힘, P는 누르는 힘에다가 탄젠트 갈로 쳐서 알파 플러스 로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사를 재는 토크, T는 이렇게 재는 힘에다가 요 안에 있는, 즉, 다시 말해서 요거 원으로 표시를 한다 그러면 이게 P죠, P. P에다가 요 R, 반지름을 해주면 토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P 곱하기 R은 요 P가 여기에서 재는 힘 있으니까 Q 탄젠트 알파 플러스 로에다가 2분의 D2, 요 D2도 유효 직경이 되겠습니다. 자, 만일에 나사를 푼다 그러면 방향이 달라지겠죠. 그럴 때는 여기에 로를 방향을 마이너스로 표시해주면 나사 푸는 힘을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각 나사의 효율을 한번 구해보면 효율 에타는, 요게 에타입니다. 요 에타는 죄는 힘으로 했는 일, 그러니까 P죠. P가 했는 일은 쭉 이걸 타고 이렇게 돌았죠. 그죠? 돌았는 게 파이 D2에다가 몇 바퀴 돌았느냐. 바퀴 수하면 거리가 되겠죠. 그죠? 힘 곱하기 거리니까 일 맞죠. 그 다음에 누르는 이 힘에 대한 얼마만큼 올라갔냐. 리드를 곱해주면, 즉 Q에다가 리드를 곱해주면 이게 효율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계산해서 여러분들 약분을 해보고 나면 이런 식으로 축약이 딱 됩니다. 사각 나사의 효율은 탄젠트 알파 플러스 로 분의 탄젠트 알파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식은 효일식으로 반드시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볼트를 강도 설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볼트입니다. 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여기 D1 있었죠? 골지름, 바깥지름 D. 이렇게 있고, 여기 잡아서 아래로 잡아 당기는 힘. 여기 F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D를 설계할 것이냐. 자, 먼저 시그마는 다시 말해서 인장응력이죠. 인장응력은 면적분의 힘입니다. 이 면적은 여기에 있는 거는 골지름으로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면적이 작아져서 거기에 응력 집중이 생기니까 우리는 면적을 D1으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 D1이 골지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분의 파이 D1의 제곱분의 여기 작용하는 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데 보통 우리가 나사를 이야기를 할 때는 나사는 항상 바깥지름이 중요합니다. 이 바깥지름이 뭐냐? 바깥지름이 결국은 호칭지름입니다. 호칭지름. 그래서 꼭 우리는 이 바깥지름을 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M8이다 그러면 나사의 직경이 8mm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깥지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바깥지름 분의 여기 있는 골지름을 0.8로 한다라는 조건이 있는 책도 있고 어떤 책은 보면 D분의 D1 여기에 제곱을 0.63으로 한다라는 책도 있습니다. 이게 다르죠. 조건 88은 64니까 0.64고 여기는 0.63. 간혹 여러분들 책에 보면 시험 문제를 보면 0.62를 했는 것도 있습니다. 자, 요 식을 그대로 여기 적용을 하면 여기 D1 대신에 0.63의 D의 제곱으로 집어넣을 수 있죠. 요렇게 해서 풀어보면 파이 곱하기 0.63분의 4가 얼마 정도 되더는가 하면 약 2와 가깝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약 이렇게 써놔놨죠. 자, 이렇게 축방향의 힘만 작용할 때는 요 공식 루트 시그마분의 EF가 여러분들 지름을 구하는 식이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축방향으로 작용하는 이 힘도 있지만 나사는 쪼이니까 비틀림 하중이 또 작용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축하중과 비틀림 하중이 동시에 작용할 때는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될 것이냐. 자, 보통 이런 경험치에 의해서 이 인장하중을 3분의 4F로 만들어주면 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식에 F 대신에 3분의 4F를 집어넣으면 거의 만족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F 대신에 3분의 4F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했더니 루트 3 시그마 즉 인장응력분의 8F로 계산식이 나오는 거죠. 자, 요것도 간혹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젠 이 이론을 가지고 이제 여기 있는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깥지름이 24다 되어 있죠. 바깥지름이니까 그냥 D로 표시하겠죠. 24mm인 사각나사의 피치 P라고 표시합니다. 6mm 그 다음에 유효지름이니까 D2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찰계수 이거는 μ로 표시를 합니다. μ가 0.1일 때 나사의 효율은 얼마냐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나사 효율 구하는 에타는 이렇게 구하죠. 탄젠트 알파 플러스 로 분의 탄젠트 알파 이렇게 구합니다. 그죠? 그럼 이 알파는 리드 각이니까 어떻게 구했습니까? 자, 이 부분은 파이 D2분의 이렇게 리드 그리 이렇게 해서 구하죠. 그 다음에 로는 어떻게 구합니까? 로는 자 탄젠트 로는 뮤로 이렇게 해서 여기 뮤가 0.1로 표시되어 있죠. 그럼 이 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식에서 보면 요구만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얘는 로는 각도를 표시하는데 탄젠트, 아크 탄젠트, 뮤 이렇게 되죠. 이거 계산 어떻게 할까요? 아, 이거는 전자 계산기에 요게 있죠. 탄젠트, 아크 탄젠트. 거기에 넣어서 계산을 해 주면 각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해설을 한번 참조를 하겠습니다. 똑같이 했죠. 요 식에 넣으면 되는데 마찰 계수를 가지고 여기 있는 노각을 풀었습니다. 아크 탄젠트 0.1. 전자 계산기에 딱 누르면 각도가 바로 탁 튀어나옵니다. 그 각도. 그 다음에 탄젠트 알파는 파이 d2분의 l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집어넣어서 여기도 아크 탄젠트 썼죠. 이렇게 하면 각도가 나옵니다. 이 각도 두 개를 여기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효율이 0.43 이렇게 나왔으니까 43%, 44% 정도 되죠.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2번을 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를 한 번 더, 한 개 더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제를 한 개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톤의 인장 하중, 자, 이렇게 F가 받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트의 호칭 지름은 얼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죠. 호칭 지름이란 우린 바깥 지름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깥 지름. 자, 그래서 우리는 D가 얼마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요걸 구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조건이 안전율 S는 3이다. 제로의 인장 강도, 여기 시그마 S가 되죠. 요게 5400이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시그마 A, 허용 응력을 구할 수 있죠. 이 허용 응력은 시그마 S에다가 나누기 안전율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골지름 나누기, 요게 골지름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바깥지름, 요거의 제곱을 했는 게 0.62라고 이렇게 조건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하는가 하면 여기 있는 허용 응력은 A분의 이렇게 F를 쓸 수 있죠. F는 이게 15톤이라고 나와 있고 A는 우리가 구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요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여튼 D가 있죠, 그죠? 그 있는 D를 가지고 여기에 집어넣으면 여기서 구하는 게 D1이 되겠습니다. 거기 여기 집어넣으면 결국은 D를 구할 수 있겠죠. 자, 요걸 실제로 했는 해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야기한 해설은 안전율에 의해서 여기는 허용 응력을 먼저 이렇게 구해줬습니다. 안전율분의 제가 여기는 인장 강도로 그랬죠. 똑같이 안전율분의 인장 강도에서 여기에 1800kg 중 퍼센티미터 제곱이 나왔습니다. 자, 이게 허용 응력이고 이 허용 응력은 나사 강도 설계에 의해서 4분의 파이 D1의 제곱분의 F로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D1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골지름이라고 그랬죠. 골지름. 자, 이 골지름은 여기 있는 조건에 의해서 D1의 제곱은 0.62 D의 제곱과 같죠, 그죠? 요렇게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요걸 그대로 요 식에 요렇게 집어넣었죠. 집어넣었더니 요런 식이 나왔습니다. 이 식이 결국은 뭐였습니까? 허용 응력이죠, 그죠? 이 허용 응력은 1800, 좀 전에 계산해놨는 값입니다. 자, 여기에서 D2니까 D는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루트를 씌워주면 되죠. 루트를 집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숫자를 몰았습니다. 몰았더니 4.13 이렇게 센티미터가 나왔죠. 지금 제가 계산했는 거는 다 여기에 센티미터로 잡혀 있었으니까 계산했는 값은 센티미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물었는 게 바깥지름은 얼마냐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바깥지름을 표시할 때는 다 밀리미터로 표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센티미터를 이렇게 밀리미터로 바꿔주면 41점, 여기가 센티니까 뒤로 이렇게 이동하면 되겠죠. 그래서 41.368mm가 됩니다. 그러면 호칭 지름이 얼마냐라고 이렇게 물었으니까 M 이렇게 여기 있는 것처럼 42 이렇게 쓰면 되겠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M42란 뜻이 뭐냐? 호적 바깥 지름이 42mm이다 이런 뜻이죠. 자, 이것으로 이 단원을 마치겠습니다. 네.